안녕하세요. 코다리 강정입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동영상 제작이 좀 늦어졌습니다. 다음 테러와 공략부터는 제가 일찍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좀 늦었으니까 빨리빨리 공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단계입니다. 우선 지뢰부터 제거해 주시고요. 섬광탄 앞에다 뿌려주시고, 연막 양쪽으로 좀 넓게 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본부로 올라가겠습니다. 강화지를 하나 정도는 밟아줘도 괜찮아요. 충격탄 두방 정도. 사실 레벨이 좀 낮으신 분이라면, 이쪽 뒤쪽에 로켓이라든지 박격포 그쪽으로 충격탄을 던지시는 게더 도움이 될것 같네요. 일단 저는 워리어를 하나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강화대포 쪽으로 날렸습니다. 11단계입니다. 처음에 연막탄을 일단 두 방을 넓게 뿌려주세요. 그리고 이쪽으로 박격포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바로 위로 보초탑 쪽으로 이동해주세요. 하나 제거해주시고요. 그리고 본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충격탄 지금 한두방 정도 던져주시면 끝나겠네요. 사실 11단계는 왼쪽으로, 본부 왼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레벨이 낮으신 분이라면 왼쪽으로 쭉 돌아서 위쪽 벽으로 붙은 다음에 본부로 이동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2단계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됐네요. 일단 중간에 충격포 주의해 주시고요. 본부 쪽에 지뢰 제거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왼쪽으로 붙어서 이동합니다. 위쪽 벽 끝으로 붙어주시고요. 기관포탑으로 모여주세요. 그런 다음, 본부 왼쪽 강화대포 쪽으로 가주시고요. 세 방, 네 방, 다섯 방. 그 다음 본부로 이동합니다. 충격포, 아니 충격탄? 충격포를 주의하시면서 충격탄을 던져주세요. 게이득. 게이득이죠? 12단계에서 수정 하나. 바로 13단계 가겠습니다. 이번 것도 왼쪽으로 벽으로 끝으로 쭉 붙어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른쪽으로 가셔도 되는데 일단 저는 왼쪽으로 붙어서 가겠습니다. 한 방에 바로 위쪽으로 던지지 마시고요. 왼쪽 벽으로 안정적으로 붙기 위해서 저 화방 때문에 그렇거든요. 화방을 아, 일단 사거리가 좀 닿을, 와, 안 닿네요. 그리고 벽 끝으로 붙습니다. 저는, 보초탑 데미지 정도는 무시해도 되지만,
이게 무시가 안될 분이면은 연막탄을 한 두 방 정도 뿌리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자, 충격탄. 조금 일찍 뿌린 것 같죠? 수정이 또 나왔어요. 왜 이렇게 잘 나오지? 다음 14단계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오른쪽으로, 이거 누가 봐도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최대한 지뢰를 피하기 위해서 오른쪽 박격포에 붙어서 가겠습니다. 연막탄 하나, 둘, 셋. 여기서 바로 본부로 쓰시면 안 돼요. 워리어가 두 갈래로 흩어지고 또 지뢰들 저거 다 밟으면서 워리어가 다 죽습니다. 조심하세요. 충격탄은 본부 왼쪽에 기관포탑, 저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니, 왼쪽이 아니고 본부 아래쪽. 이 기관포탑 보이시죠? 저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15단계 가겠습니다. 이번 거는 뭐 왼쪽 아니면은 갈 길이 없어요. 제가 볼 때. 로켓포 한방 날려주시고요. 지뢰 한개 정도는 무시해도 될것 같네요. 연막탄을 한방, 그리고 약간 멀리 뿌리시고 이동하세요. 한방 더. 바로 본부로 이동합니다. 위에 충격포 보이시죠? 충격탄 한 방, 두 방. 두방 정도면 돼요. 나머지 체력 회복시켜줍니다. 다음 16단계 가겠습니다. 이번엔 본부에 가는 게 조금 문제네요. 우선 지뢰부터 제거합니다. 최대한 에너지를 아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부 왼쪽에 보초탑으로 이동합니다. 약간 컨트롤이 힘든 거긴 했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충격탄을 날리고 성광탄을 날리는,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돼요. 근데, 추천하진 않습니다.
물론 저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저걸 자주 쓰려면 손이 좀 빨라야 되거든요. 이게 까딱 실수라도 하면은, 로켓포를 막, 로, 그 뭐지? 로켓을 자기 워리어한테 다 날리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다음 17단계 가겠습니다. 17단계입니다. 17단계는 해비를 하나 섞어서 하겠습니다. 우선 지뢰 제거부터 해주세요. 헤비부터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워리어 순서대로 내려주시고요. 기관포탑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 다시 이쪽으로 바로 본부로 이동합니다. 충격포 준비해 주시고요. 체력 회복. 네, 간신히 깼네요. 제가 이 성공한 장면을 찍기 위해서 한 5번에서 6번 정도 실패를 했습니다. 제 골드량 줄어든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일단 아직 부스트 안한 상태이고요. 17단계가 정말 이번 고비인 것 같습니다. 다음 18단계에 가겠습니다. 우선 본부 체력이 41만 7천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화염방사기를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로켓들.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선 지뢰 제거해줍니다. 워리어 다 내려주시고요. 이동합니다. 연막 두 방. 바로 본부로 이동합니다. 충격탄 준비해 주시고요. 한 방, 두 방, 체력 회복. 한방 더. 네, 부스트를 안 쓰고 깰려고 하니까 조금 힘든 것 같네요. 그래도 일단은 클리어했습니다. 다음 19단계 가겠습니다. 우선 지뢰 제거부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중요하긴 한데 워리어를 내린 다음에 바로 성광탄을 쓰지 마세요. 지금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막탄은 한 방만.
바로 박격포까지 올라갑니다.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체력 회복 시켜주시고요. 본부 이동해주세요. 충격포, 한 방, 두 방, 세 방. 구급 상자를 아끼세요. 구급 상자, 지금 날리세요. 네, 안 날려도 깼을 것 같네요. 19단계에서는 수정이 무조건 한개 나오죠. 마지막 20단계 가겠습니다. 본부 체력 44만. 충격포 1레벨짜리 있고요. 로켓이 4대. 그리고 박격포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직도 부스트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깰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가봅니다. 우선 본부 주변에 지뢰를 제거해 주세요. 여기도 한 방. 연막탄 두 방하고 이쪽으로 내려줍니다. 화염방사기 쪽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바로 본부로 이동합니다. 한 방, 두 방. 충격탄 준비해 주시고요. 한 방, 두 방, 세 방. 체력 회복. 자, 지금 한번더 체력 회복. 네,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래도 클리어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지금 아직 부스트 안한 상태이고요. 부스트 안 하고 깰수 있는 정도면은 그래도 예전 난이도에 비하면은 정말 난이도가 낮아진 거예요. 예전에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웠는데. 지금 못깰 난이도는 아니고, 그래도 평소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 것 같네요. 네, 이번 주 테러 스테이지 공략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코다리였습니다.